나는 트로트 가수단에 새롭게 합류한 가수입니다. 아, 요즘 이분은요 본인의 노래가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태만상의 주인공 윤수연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맞아요. 선곡 편곡 이건데 진짜 노래가 좋아야지 음악도 진짜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렇게 네. 경연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네. 또 누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나는 여기에 정말 사활을 걸 생각이야. 그쵸. 근데 곡을 무엇을 너? 골라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사랑 뭐 아무래도 누나도 나름 경험이 있으니 네. 너가 더 많이 경험했을까? 누나, 저 나름 옛날에는 괜찮았다니까요? 아, 지금도 괜찮아요. 아, 머리 그래요? 감았네? 감았죠, 오늘은 깔끔하다. 그쵸.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약간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과의 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누나가 삼천포 아가씨. 삼천포 아가씨. 비 내리는 삼천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목이 메인 이별가를 누나 저희끼리는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다간 유유부단하게 진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누나 어디 조언 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진짜 이 트로트를 진짜 잘하시는 진짜 그런 분들 중에 내가 또 네. 나를 진심으로 아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잘 될 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주시는 선생님께 네. 여쭤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답 찾아서. 큰 오빠님. 아이고 수연아. 아이고 수연아. 저 푸른 초원우에 아, 저 지금요 여기 연습실 와 있어요. 편곡가랑 같이. 어, 선생님 멋있어요. 아니 뭐 하는데? 제가 나는 트로트 가수다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선곡을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편곡 뭘 할까요? 뭐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삼천포 아가씨,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불효자는 옵니다. 또 정주고 내가 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통 트로트 그냥 이렇게 한번 호남선이 제일 그 중에서는 제일 대곡이지 대곡 히트된 곡들이잖아 그 곡이 네 그중에 제일 크게 히트한 곡이라면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오 진짜요? 트로트의 맛을 다 집어넣어도 좋은 노래야 그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한번 해봐 비 내리는 호남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제 스타일로 소화해서 잘해볼게요 그래야 돼 오히려 네. 그런 어려운 그 단점이 가수도 끈기단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상품 타면은 좀 나가야 되는데. 네 제가 갈비 한 짝 내려 딱 들고 선생님께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고 멋있어요. 화이팅. 다시 못 올. 나는 트로트 가수다 이 무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무대인데요. 올라가기 전까지도 이제 파이팅 하고 그동안의 모든 내 어떤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